진주 고등학교 최후의 1인 49번 문제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주세요! 여기서 도전을 멈춘다면 정말 아쉽겠죠. 어떻게 지금 쓴 답이 정답일 확률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합니까? 100% 신뢰합니다. 100%? 신뢰. 1727년 영국의 천문학자 브래들리가 발견한 이 현상. 정답은 광행차입니다. 담담하게 문제를 풀어온 정찬열.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한 문제. 골든벨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아, 저는요 매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을 때마다 문제 푸는 학생보다 전 더 떨려요. 어떻게 좀 긴장이 많이 되나요? 예, 뭐 아무래도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예, 긴장됩니다. 자, 골든벨에 도전하는 각오 한마디. 예, 꼭 여기 있는 진구 학생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요 91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환생을 안 했는데 이 또 예 또 어떻게 91번이에요?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자기 91번 번호 받았을 때 내가 91대 골든벨 돼야겠다 이런 생각 했나요? 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91번 정찬열 학생이 91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다섯 개의 통이 앞에 있습니다. 한 개만 뽑아주세요. 네, 골이라고 써있는 파란색 통을 골랐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 또 제 모자 색깔도 파란색이고 제가 또 파란색도 좋아하고 그래서 뽑았습니다. 과연 이 파란 통 안에는 어떤 문제가 들어있을까요? 경남 진주고등학교 최후의 1인 정찬열 학생, 자 이제 명예의 전당 직전의 자리로 행진해주세요! 자, 그럼 교장 선생님 골든벨 문제 출제해 주시죠. 2010년 개봉한 영화 인셉션에는 꿈속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무한히 맞물려 올라가는 이것을 그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1958년 심리학 저널에 기고한 불가능한 대상, 즉 시각적 착시의 특수한 형태에서 보여준 것인데요. 3차원 공간에서는 만들 수 없지만 2차원 평면에서 오류 없이 그릴 수 있는 계단인 이것은 무엇일까요?